안녕하십니까.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2020년 2월 9일 시흥시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꼬박 1년이 지났습니다. 방역의 주체로서 시흥시를 든든히 지탱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일선의 사명감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분투하신 시흥시 공직자,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흥시는 고비마다 파고를 잘 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정부의 방역 지침에 협력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주신 소상인 여러분은 진정한 연대와 상생의 의미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시흥시는 이런 소상인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시흥형 마음드림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손실이 발생한 시흥시 소상인에게는 업소당 50만 원의 응원금을 드리고, 방역관리 대상 시설이지만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시설이나 단체, 종교시설, 의료기관, 약국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200제곱미터 이상 식품위생업소, 안심 모범문식점, 집단급식소에는 비말 방지 격벽 설치를 지원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단체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발열조끼 등 방역 물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소상인 여러분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별도의 신청 접수 없이 진행됩니다. 설 연휴 전인 2월 10일까지 대상자의 80%가량이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고단한 소상인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신축년 새해도 어느새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진 소망과 꿈꾸는 것들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올해가 풍요로운 성취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시흥시는 50만 시흥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빠르게 행동하겠습니다. 짧은 연휴지만 행복한 즐거운 설 보내시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 나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